안녕하십니까. 밀려 연구소장 양진호입니다. 보통 식품회사 연구소장이 식품과학회나 이런 학회는 많이 와도 이렇게 포장학회에 와서 이렇게 스피커로서 하는 거는 그리 흔치는 않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친환경이 상당히 그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유역계에서 유역계들이 어떻게 친환경 활동으로 뭐 리듀스를 하든 리사이클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경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보시기 전에 그 이노바 데이터에서 보면 2020년도에 패키징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친환경에 관련된 것들, 환경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용어를 패키지에 쓰는 것들이 이제 그 트렌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풀리 리사이클 돼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커머스 쪽이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이제 패킹에 대한 부분들의 시스템이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패키징의 이제 인터넷은 뭐냐면 이제 어떤 QR코드 같은 걸 해서 이제 패키징에서 이제 이력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트렌드화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패키징에 이제 어떤 친환경적인 소재를 쓴다 하는 것들이 2020년도에 패키징 트렌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1번, 2번, 5번 이렇듯이 이제 포장 그 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친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업계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 우유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젖소가 메탄가스나 이제 산화질소 등을 이제 많이 내가지고 축산업에서 축산업이 그 온실가스의 약 15%를 차지한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낙농업에 대해서 이 젊은 층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친환경의 부정적인 인식이 30세 이상이 약 한 30% 정도 됐습니다. 즉, 축산업이나 이제 축산업을 같이 이제 공생해야 되는 육아공 업체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더 밀접하게 피부로 와닿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그 지속성을 위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을 보게 되면 뭐 뉴질랜드의 폰테라나 덴마크의 알라나 이런 쪽은 대부분이 이제 재활용을 잘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 함량을 줄이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선언을 하고, 그 나눔 같은 경우도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100% 분해되는 걸 쓰자,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 되는 걸 쓰자, 그 다음에 이제 함량을 줄이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처럼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비자들이 수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계몽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효율성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의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더 진전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나눔 같은 경우는 1번, 2번,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그 원료들에 대해서 보존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더 그 재활용성을 높이자는 쪽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쪽의 글로벌 업체의 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유업체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느냐, 특히 이제 다른 식품업체들도 있지만 이렇게 발표 자료가 뭐 젖소에 의해서 이제 온난화 주범이 되고 또 그런 산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강압적으로 어깨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유업계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피부적으로 가장 느껴지는 그 산업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배달을 했을 때 이제 지상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그 보틀이나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패키지들을 대부분 종이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빙그레 같은 경우는 뭐 이 단주가 되게 이제 유명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캠페인을 이제 붐바스틱 캠페인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저기 페트병에 이제 라벨링 되고 사람들이 따면 뚜껑은 따지는데 거기 목에 링이 걸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끊어내는 이제 그 날 칼인데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옆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라벨을 갖다가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스틱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판매를 하면서 분리수거에 좀 더 집중적인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양 같은 경우는 빨대들을 이제 이렇게 수거를 해주면 소비자들이 수거를 해주면 그것에 대한 이제 포상하는 이제 캠페인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 야쿠르트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오매스를 이제 활용한 친환경 빨대로 이제 제품에다가 이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제품인 것 같은데 이제 전두유에 종이 빨대를 이제 부착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즉 이렇듯이 이제 업체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비용적인 부담들이 있기는 하지만 친환경적으로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업체들이 가장 신경을 쓰면서 또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위업계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일유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메일유업은 이제 51년의 이제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제 1조 4천억, 그 다음 임직원 수는 2천 명 좀 넘고요. 공장이 7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특화된 공장들이 있고, 우리들은 이제 그, 저기, 목장을 운영하는 그 농가들이 이제 380곳을 이제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로, 협력사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수출액은 사드 전에는 이제 높았었지만 사드 이후에 조금 떨어져서 작년에 조금 회복을 하면서 이제 550억 정도의 그 수출을 갖고 있는 회사의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초창기 때에는 종이팩 위주의 제품이었습니다. 우유를 갖고 그러다가 조제 분유가 나오면서 이제 틴캔 쪽으로 이제 갔고 그 다음에 발효유나 그 다음에 어떤 컵 커피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RTD 컵 나오면서 이렇게 플라스틱 쪽으로 용기들이 되게 다양화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유업계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종합식품을 추구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패키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리사이클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체들마다 이제 브랜드하고 이제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브랜드나 카테고리별 그 브랜드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이런 브랜드 운영을 할 때는 여기엔 각각 용기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 제품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패키징을 쓴다 이게 아니라 어떤 뭐 산소를 차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롱쉘프 라이프로 가기 위해서 또 어떤 특수한 코팅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다양한 패키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 브랜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이제 기업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은 이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 전폭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한 거는 약 3, 4년 됐습니다. 뭐 아까 이제 발표하신 CJ나 SPC팩 같은 경우는 그 전서부터 이제 많은 연구들을 이제 했고 거기에 대한 체계화를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는 이제 한 3년, 4년 됐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 캐치프레이드를 건강한 매일, 맛있는 매일, 새로운 매일, 식문화를 창조해서 글로벌로 가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패키지가 필요하고 또 다양한 컨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세 가지의 정책 분야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친환경 플랜트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패키지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활동 캠페인을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 친환경 플랜트 구축은 몇 년 전 오래 전서부터 이제 뭐 전기를 줄이거나 폐수를 줄이거나 하는 부분들은 활발하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지속 가능한 패키징 쪽에서는 먼저 가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고민을 해본 결과 그 뭐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3R 정책 쪽에서 리듀스하는 쪽으로 먼저 포커싱을 두자. 그 다음에 차분히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들 이런 것들은 또 이 포장 회사들하고 연관해서 연구하는 기간들도 길고 그런 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재활용 어려운 소재 사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교육이 되게 되면 친환경 인증 패키징 쪽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친환경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친환경 활동 역시도 종이팩 재활용 캠페인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확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저희 메일리업에서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쪽으로서는 용량의 그 패키지 용량을 줄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60g에서 52g으로 줄여서 이제 패키징을 하고 그 다음에 페트 같은 경우도 그 프리폼을 갖다가 5g 줄여가지고 용량을 줄여서 토탈적으로 1년에 약 한 77톤의 플라스틱 저감 효과를 보였고 이 부분은 우유팩도 이렇게 그 이제 기획 판매를 할 때는 이렇게 헤더백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다 빼고 그냥 이 카톤 팩에 종이 띠지나 비닐 띠지를 둘러가지고 이 플라스틱을 144톤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즈 같은 거를 매대에서 보시게 되면 PP 케이스로 이렇게 이제 그 판매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포장기의 구조를 변경을 줘가지고 1열 1팩 첫 번째 두 번째 팩이 들어가게 되면 병렬로 포장을 하게 돼서 연포장하기 때문에 PP 케이스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리무브의 프로젝트로 저감 효과가 약 12톤 정도의 플라스틱 저감 효과가 있었고 이쪽은 모짜렐라 치즈는 안에 그 보존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의 보호 목적으로 PP 케이스를 씁니다. 위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저 그 겉에 있는 1차 포장에 대한 스펙을 변경해서 강도를 개선해가지고 약 10톤의 플라스틱 저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엔유라는 브랜드로 이제 요구르트를 냈는데 이런 부분들의 맨 처음에 컨셉은 이제 편하게 먹기 위해서 빨대를 부착한다는 게 이제 하나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까지는 계속 올라가서 판매량이 약 50만 개 정도까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도 때로는 그 환경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 전화를 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빨대를 모아가지고 저희 회사에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우리도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실행을 할 테니 이제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자필로 편지를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만 개가 나간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큰 그 볼륨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1위이기 때문에 되게 그 스트로 하나 뺀다는 게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었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역을 시범 탭핑을 해가지고 스트로 미부착 운영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조금 그 판매량은 줄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불편사항들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트로 미사용 캠페인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했을 때에 어느 정도 그 매출에 대해서 안정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약 44톤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종이 간지를 갖다가 제거한 부분들인데
이 RTD 컵이 저 간지에 들어가면 이제 그 이동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그 제품과 제품 사이에 그 간격을 더 줄여가지고 저 간지를 제거하자 해서 2년 반 전에 생산과 연구소가 TFT를 운영을 해가지고 기계를 개선을 하고 구조를 개선하면서 저희가 그 간지를 제거한 결과 약 43톤의 종이를 저감하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리사이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처럼 컵이면 리사이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저게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저 사이에다가 알루미늄을 갖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산소 투과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오랜 그 개발을 같이 포장 용기 업체들하고 한 결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니 소재를 써가지고 PP 유니 소재를 써서 이런 산소의 차단성도 저기 우수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니 소재로 이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이제 그 폼필실 그 요구르트 용기인데 이런 부분들도 그 PS하고 이 종이 라벨인데 종이 재질의 두께를 좀 더 높여가지고 플라스틱을 저감을 했고 그 다음에 종이 재질도 이제 분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그 코팅제를 갖다가 잘 그 구성을 해가지고 물속에서 이런 분리성들이 이제 구현이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향상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해서 이거는 이제 내년 초에 실행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팩을 가장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게 이제 우유회사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그 분리수거를 하는 그 함을 어떤 신도시나 아니면 구청들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활용하게 되면 포인트를 부과를 해서 자사 제품을 살 때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저감을 할 수 있게끔 가격을 절약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은 다 이제 PP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종이컵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페트도 종이팩으로 전환해서 지금 90톤 플라스틱 절감하고 연간 요구르트 컵 같은 경우는 98톤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그 FSC 인증을 종이 재질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플라스틱 재질에서 이제 종이 재질로 제품들을 대부분 이렇게 이제 트랜스퍼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는 뭐 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다 똑같지만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소재 변경을 통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듀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구조 변경을 통해서 재활용성을 증대를 시키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에 종이하고 그 우유나 이렇게 주스를 담는 패키지인데 위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냥 분리 배출 잘 되게 그 점 이 타공을 해가지고 그냥 손쉽게 손으로 뜯으면은 뜯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어떤 패키징도 지금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컵의 리드는 보통 PP 재질 같은 데에 알루미늄 리드가 들어가면 재활용하기가 힘든데 그러한 부분들도 리드도 같은 재질로 PP면 PP 재질로 같이 해서 단일 소재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연유의 패키지도 지금 한 60g 정도 되는 패키지의 용량을 갖다가 알루미늄 스탠드 파우치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플라스틱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재포장 금지도 나왔지만 저희가 그 미니 치즈라고 그래서 조그만 치즈를 갖다가 한 줄에 네 개 들은 거를 갖다가 1차 포장을 한 후에 또 저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고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다 이 12개가 다 1차 포장이 된 게 아니라 낱개로 들어가 있게끔 포장 그 기의 그 시스템을 이제 개조를 해서 그 다음에 1차 포장만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포장지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리업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그 축사를 해주신 이제 이영희 위원장님이나 이찬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업에서 이제 바라는 거는 어떤 정부나 그 다음에 기업이나 학교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혼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체인들이나 이런 연구기관들이나 정부기관들이 하나의 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까 이찬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어려운 그 저기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제도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행성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소통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의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그 산학연 그다음에 정부기관 모두 협력해서 같이 이런 어려운 그 난관들을 극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양진호 전무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은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과 패널 토론으로 넘기겠습니다.